어제 세종시 연기면에서 LP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나 3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폭격을 맞은 듯 집 전체는 무너졌고 이웃집 유리창이 모조리 박살난 만큼 폭발이 컸는데요. LP가스는 냄새가 없고 누출을 체감하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세종 연기면의 한 주택가. 주택이 폭격을 맞은 듯 처참히 부서졌습니다. 어제 오후 2시 50분쯤 느닷없이 폭발이 일어나면서 건물 외벽이 날아갔고 불길도 크게 번졌습니다. 이곳은 2층 집이 있었던 곳인데 화재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. 건축 자재들은 산산조각이 났고 파편들은 수미터 바깥으로 날아갔습니다. 당시 충격으로 날아든 파편을 맞은 주변 건물과 차량 유리창은 모조리 박살났고 내부 벽이 깨지며 집기들도 쏟아져 내렸습니다. 폭발음이 어마어마했었어요. 무슨 뭐 폭탄이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어디 지진 아니면 이거는 분명히 무슨 전쟁이 났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불길을 잡은 뒤 수색 과정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 냄새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LP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LP가스가 폭발하면서 차량 670여 대가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LP가스는 색이 없고 냄새도 없어 누출됐을 경우 체감하기 어려운 데다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쌓일 경우 잘 빠져나가지 않아 큰 폭발과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. 비누나 세제 거품으로 가스 배관 연결 부위를 수시 점검해 주시고 누출 시 창문을 열어서 환기 및 빗자루로 바닥을 쓸듯이 가스를 배출해 주셔야 되고.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LP가스 사고는 모두 230여 건. 이 중 40%가 난방 사용이 많고 환기를 잘 하지 않는 겨울철에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.